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과정을 함께 할 허민수로 합니다. 자, 오늘은 그 고대의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선사시대부터 국가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국가가 이제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시족사회에서 또는 뭐 부족사회로 또 연맹체적 국가로 또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시종이 있으면 자, 선사시대 때는 자, 시족 자, 시족이 있었다가 이제 시족이 이제 조계혼을 통해서 그 부족이 자, 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부족이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뭐 족장이라든지 또는 군장이 이제 출현하게 되죠. 족장이나 군장이 출현하게 되면서 이제 그 영역을 이제 확대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역을 확대해 나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부족들끼리 이제 연합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족 연맹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연맹체적 국가 체제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자, 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부여라고. 그래서 부여에는 가운데 왕이 다스리는 부족이 있었고 마가, 우가, 구가, 적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각 부들이 연합을 해서 연맹체적 국가를 이루었었는데 왕권은 강했었습니까? 약했었습니까? 왕권은 약했었죠. 각 지역의 독자적인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권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했었는데 연맹체적 국가 단계에서 한 단계 이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게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보실 고대 국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는 BC 37년에 그다음에 백제는 BC 18년에 그다음에 신라는 BC 57년에 각각 건국이 되어 있다라고 삼국사기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먼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몽에 의해서 이제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주몽이 이제 어디서 내려옵니까? 저기 북쪽에서 내려오죠? 부여에서 내려오죠? 이 부여에서 그 유화부인과 하백의 딸 유화부인과 그 다음에 천재의 아들인 그 해모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바로 주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몽이 그 금화왕의 양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부여에서 그 금화왕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대소를 비롯한 일곱 왕자들의 그 핍박과 어떤 그 멸시와 그 하대, 그런 어떤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저기 주몽이 이제 탈출하게 되잖아요. 부여를 탈출을 해서 어디로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 지금의 압록강 중류 일대에 있는 그 소선호 집단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소선호와 그래서 이제 그 주몽이 이제 그 사랑을 하게 되면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몽의 그 부여에서의 유이민 집단과 그다음 압록강 중류에 있었던 이 토착 집단들이 결합을 해서 고구려 나라가 세워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BC 37년에 자 유이민 더하기 토착 집단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다가 수도를 하느냐 자 여기다 수도를 하게 돼요. 자 여기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의 왼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지 않습니까? 자 압록강 중류에 그 지류가 있어요. 동강강이라고 그 부여에서 내려온 그 유이민 집단과 이 토착 세력들이 압록강 중류 이 동강강 일대에서 이제 결합이 되어서 자 동강강 중류 지역에 그 환인 또는 졸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그 오녀산성이라는 산성을 쌓고 이제 수도로서 이제 국가를 통치를 해 나갔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몽 때의 상황이 되겠고요. 이 주몽의 아들이 그 유리왕이지 않습니까? 유리, 이대임금 유리왕 때에 수도를 한번 천도를 해요. 자, 압록강 중류에 있는 집안, 그러니까 국내성이죠. 이 국내성으로
수로 한번 천도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이 시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그 환인시대의 고구려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저기 수도에 오녀산성이 있었고, 자, 동명성왕 때에 그래서 이제 건국이 되었다라는 거, 유리왕 때의 수도를 불본에서 자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다라는 거,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국내성은 고구려에서 한 400여 년 정도를 수도로서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427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수도를 이제 평양으로 한번 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한 400여 년 정도 수도로서 역할을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에 있었던 왕들을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기 중반에 이제 태조왕이 이제 왕에 오르게 돼요. 태조라는 그 왕후 자체는, 이 태조라는 왕후 자체는 국가를 새로 열었을 때, 개창했을 때 이 태조라는 그 묘호를 이제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태조 왕건,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라든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라든지, 앞글자에 이제 태조가 붙게 되는데, 사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주몽이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주몽왕한테 이제 태조라는 이 왕호를 이제 붙여줘야 되는데, 자, 한참 뒤에 임금인 이 태조왕에게 태조라는 왕호를 붙여줬다는 얘기는 무언가 고구려 내부에서의 정치적인 변동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태조왕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한 120살 정도 살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왕의 재위 기간이 거의 한 90여 년이에요. 엄청나게 오래 살아요. 태조왕이 왕에 오르고 나서 이제 그 주변 부족들을 이제 복속을 시키는데, 자, 옥저라든지 동해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 확장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오부족 연맹 체제를 이제 구축을 해요. 원래 그 나 집단이라고 해서, 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천 있지 않습니까? 신의 할 때 그 내. 그 내에서 내가 신의 할 때 그 내가 나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신의 할 때 그 내가 나에서 나왔다는 말인데, 신의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형성한 부족들, 그러니까 하천을 중심으로 이제 세력을 형성한 부족들이 나집단이라고 했는데, 이 나집단들은 서로 독자적인 어떤 그 무역권이라든지 뭐 경제권이라든지 뭐 정치적 발언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그런 어떤 독자적인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독자적인 세력들을 태조왕 때에 무력화시키고 이들을 오부족 연맹 체제로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로부, 손오부, 순오부, 관노부, 전로부라는 이 부족들이 오부족 연맹 체제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태조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다섯 개의 부족 중에서 계로부 있지 않습니까? 이 계로부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하는 시기가 바로 이 태조왕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씨들만 왕위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이전에는 뭐 고구려에서 왕위를 돌아가면서 왕위를 했었는데, 아시겠죠? 자, 죄송합니다.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고국천왕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국천왕 때에 국가가 또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꿔요. 무슨 얘기냐면, 자, 계로부, 연노부, 순노부, 관노부, 전로부, 굉장히 그 부족적인 어떤 포착적인 그런 뉘앙스 이미지가 이제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적인 이미지에서 좀 더 세련되고 좀 관료적인 이미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중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부를 이제 그 행정적인 오부로 이제 개편해서 동서남북중,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를 이제 개편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국천왕 때에 이제 부자상속제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고국천왕의 아버지가 이제 신대왕이 되겠는데요. 신대왕의 직계 아들이었었던 이 고국천왕이 왕의 오름을 이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자상속이 이루어졌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재상 즉 을파수를 이제 등용을 해서 이제 그 농민들 구휼 정책인 이 진대법을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진대법 뭐냐면, 그러니까 봄에 춘궁기지 않습니까? 봄에 이제 춘궁기 때 곡식을 빌려서 이제 그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갚게 하는 제도. 자, 이게 바로 진대법이다. 그 농민들, 이 평민들, 이 하층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족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이 고국천왕 같은 경우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 부인이 우씨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씨 부인. 근데 우씨 부인 같은 경우 고국천왕과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고국천왕이 죽습니다. 죽게 되니까 우씨 부인이 고국천왕의 동생을 찾아가요. 발기를 찾아갑니다. 동생이었으면 발기를 찾아가는데 발기가 우씨 형수를 문전 박대를 해요. 자, 우씨 부인은 그 밑에 동생이었었던 연우를 찾아갑니다. 연우는 자, 발기와 다르게 형수를 극진하게 이제 모시게 돼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자, 우씨 부인이 자, 연우에게 이제 청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정치적인 결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이 고국천왕 시대 때에 그 고구려는 자, 형이 죽으면 동생이 자, 형수를 취하는, 형수와 이제 결혼하는, 자, 형사 취수적인 풍습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해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사회사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다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연우가 이제 나중에 어떤 왕이 되냐면 산상왕이 되겠습니다. 산상왕. 아시겠죠? 이 산상왕의 그 아들이 이제 누구냐면 동천왕이 되겠는데요. 동천왕 때의 고구려의 영역에 이제 그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동천왕 때에 자, 요동 지역을 이제 선제 공격을 하기도 해요. 그 요동 지역에 이제 그 자, 여기가 요동이지 않습니까? 자, 요동 지역에 이제 공손씨 자, 공손씨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공손씨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중국은 저기 삼국 시대였어요. 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삼국이 이렇게 정립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자, 위나라가 이제 그 공손씨와 위나라와 고구려가 이제 공손을 같이 공동의적으로 이제 삼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친분이 유지가 되었었는데요. 위나라에서 이제 공손씨 세력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경을 이제 맞닿게 되니까 고구려와 자 사이가 좀 굉장히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위나라의 장수였었던 그 유주 장사 이제 관구범이 자기 병력들을 이끌고 자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 당시 수도였었던 이 환도성은 이제 산상화 때 이제 쌓은 이 산성이 되겠는데요. 이 환도 산성과 그 다음에 국내성이 이제 그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동천왕은 자, 옥저 지역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 자,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공천왕이 그래서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저기 충신, 뭐 미루라든지 유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잘 극복을 해서 국내성을 다시 회복을 했었다. 그런데 동천왕 때 어쨌든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나타났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00년에 왕이 오른 자, 미천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천왕 때에 드디어 이제 그 서평 지역을 이제 복속을 시켜요. 요동 지역으로 이제 영역을 확대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요동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한사군의 마지막 보루였었던 양랑군을 AD 313년에 이제 그 자, 복속을 시키는, 자, 정복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낭랑의 위치는, 낭랑의 위치는 평안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평안도 지역. 그러니까 한사군의 하나가 이제 최종적으로 남았는 지역이 이제 평안도 지역이죠. 평안도 지역까지 이제 들어왔다.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군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만주 지역이 있었다. 한반도 안에 있었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한사군의 그 마지막 보루였었던 그 낭랑 지역을 정복을 했으려고 낭랑 지역을 정복을 했었다. 미천왕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궁원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천왕의 아들이 이제 고궁원왕이 되겠는데요. 자, 고궁원왕 때에 자,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중국에서는 그 위진남북조 시대였었거든요. 그때 위진남북조 시대 때에 전현이라는 나라에서 자, 군대를 파견해서 자,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요. 마찬가지로 국내성이 함락이 당해요. 함락이 되고 뭐 모후라든지 또는 백성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버지였었던 미천왕이 시신이 동원되는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 위기 상황을 잘 어느 정도 극복을 했는데 근데 또 엎친데 덮친 경우로 남쪽에서는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자, 백제가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371년에 그러니까 4세기 중후반경에 백제는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왕이 근초고왕이었었는데, 근초고왕의 아들이었던 금구수왕과 더불어서 평양성을 직접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구려에서도 고구려의 왕이었었던 이 고구고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백제의 군사와 이제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백제의 군사가 백제의 어떤 군인이 쏜 화살을 맞아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었다. 그 371년에 있었던 평양성 전투였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구고왕의 그 아들이 이제 그 소수림왕이 되는데요. 자, 소수림왕은 이제 그 절치부심을 했었겠죠. 아버지가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왕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극복을 잘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이제 정비를 해요. 중앙집권 국가의 체제를 완비했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 바로 소수림왕이 되는데요. 율령을 반포하고요. 그 다음에 태학을 설립을 하고요. 누교 교육기관이었던 태학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고요. 법률이라든지 명령을 이제 율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령을 반포하고요. 중국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이제 수용을 하게 돼요. 중국 전진의 황제였었던 이 부견이 승려 순도를 고구려 지역에 이제 파견을 해서 불상이라든지 또는 불교 경전이라든지 이런 걸 전파를 했었겠죠. 그걸 이제 수용을 해서 소수림왕이 어떤 그 사상적으로 불교, 그다음에 태양, 그다음에 율령 이런 걸 통해서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완성하는 시기가 나타났다. 라는 게 바로 이 소수림왕 때가 되겠습니다. 목이 자꾸 메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역사서도 이제 편찬을 해요. 그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든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기록들을 한데 모아서 6이라는 역사책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소수림왕 때에. 도합 이 100권이라고 얘기해요. 100권. 나중에 이제 600년에 영양왕 때 태학박사 이문진을 시켜서 이제 또 신집이란 역사책 5권으로 이제 다시 편성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소수림왕 때 6이라는 역사책을 편찬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모왕을 시조로 하는 왕계를 정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추모왕, 그러니까 추몽을 추모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치적인 변동이 이 태조왕 때 한번 있었잖아요. 그 태조왕 위에 바로 위에가 이제 모범왕인데, 모범왕이 이제 피습을 당해요. 피살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태조왕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 모범왕이라든지 대모신왕이라든지 그 위에 유리왕이라든지 이쪽 계통하고 좀 이질적인 어떤 느낌이 나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수림왕 때에 우리가 그 선조의 그 위에 있는 왕통을 계승했음을 좀 역사적으로 좀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모왕을 시조로 하는 왕계를 정립했었다. 사실 주몽을 우리 고주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이 고시지 않습니까? 근데 게르보 고시가 왕이 독점적으로 세습했는데 어떻게 주몽이 성이 고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주몽은 또 부에서 내려왔잖아요. 부의 그 왕조의 성씨가 해시잖아요. 고주몽이 아니라 원래 해주몽이 돼야 되는데 고주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수림왕 때에 이 추모왕을 시조로 하는 왕계를 정립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수림왕의 조카인 광개토대왕이 이제 또 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자, 영락이라는 연호를 지정해요. 자, 중국의 어떤 독재적인 중국 중심적인 그 세계에서 탈피를 해서 고구려만의 어떤 세계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위대한 정복군주죠.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해요. 광개토라는 이 왕호 자체가, 그러니까 영토가 굉장히 넓었음을 알려주는 그 의미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부여라든지 북부여라든지 동부여, 그다음에 거란, 후연,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백제를 압박해 들어와야 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확대해 나갔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자기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요. 할아버지 고구원왕이 백제에게 이제 그 전사를 당했잖아요. 할아버지 원수를 갚아요. 백제의 도성이었었던 위례성을 이제 포위를 합니다. 당시 백제의 왕이었었던 이 아신왕이 내려와서 공개토 대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영원한 노경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목숨만은 이제 살려줍니다. 광기 두대왕이 아시나왕의 목숨을 살려주고요. 자, 백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었겠죠. 그리고 한강 이북 지역을 완전히 고구려 영역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강 이남까지는 나가지 못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 때에 한강 이북을 점령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나왕이 굴복을 했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라 지역에 A399년에 신라 지역에 자 백제 외 그다음에 가야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신라 입장에서 굉장한 어떤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신라의 왕이었었던 뇌물 마리까지 사신을 보내요. 자 사신을 이제 고구려에 보내서 당시 고구려 왕이었었던 그 광개토 대왕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친히 자 그 원군 요청에 호응을 해서 친히 군사 5만을 이끌고 자 대병력을 이제 동원을 해서 자 가야 백제 외 연합군을 이제 격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쳐들어가게 되냐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자 이 김해 지역까지 쳐들어가게 돼요. 이 김해는 그 어느 세력이 있었냐면 금강가야가 있지 않습니까? 가야의 그 중심 세력인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의 어떤 그 가야 연맹체가 이제 성립을 하고 있을 그 시기였는데 광개토 대왕에 밀려서 금강가야가 완전히 이제 소멸되고요. 가야의 연맹체가 가야 연맹체의 어떤 중심지가 이동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강가야에서 북쪽에 있는 고령의 대가야로 가야 중심지가 이동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이 좀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의 출전을 광개토 대왕이 신라 지역에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 호우명 그릇이라고 있죠. 이 호우명 그릇, 경주의 호우총, 그러니까 어떤 그 귀족의 무덤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자, 이 호우총에서 발견되었는데 자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을묘년 국강산 광개토지 뭐 호태왕 뭐 이런 식의 어떤 글귀가 있는 걸 통해서 아 광개토 대왕이 이 신라 영토 내에 그러니까 경주지역 신라의 한복판이잖아요. 한복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의 그 광개토 대왕의 그러니까 그 고구려 군사가 신라의 그 경주지역까지 이제 주둔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이제 또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평양성 시대의 고구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장수왕이죠?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이제 장수왕인데, 자, 이 장수왕 때는 장수왕이라는 이 왕후는, 자,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 4세기 491년까지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래서 거의 한 90몇 세까지 살아요. 왕을 굉장히 오래요. 그 장수왕의 아들이 있어요. 조단하고 그 조단은 왕을 못해요. 아버지보다 일찍 죽어서. 그래서 장수왕의 누가 이제 뒤를 해서 왕이 오게 되면 자 문자명왕이 장수왕의 손자였었던 문자명이 왕이 오게 되는데 장수왕 때에는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어서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때에 엄청난 영토로, 뭐, 광개토도 영토 확장했지만, 장수왕 때 어떤 거의 최고의 영토를 이제 확장했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수왕이 그 손자였던 문자명왕이 뭐, 북부여를 복속을 하게 되면서, 뭐, 문자명왕 때가 고구려의 최대 판도였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이 장수왕 때, 자, 이 장수왕 때, 적극적인 남하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그 427년에, 427년에 그 수도를 이제 천도해요. 어디서 천도하게 되냐면, 자, 평양성으로. 자, 평양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자, 427년이요. 자, 국내성에서 자,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귀족들을 제거를 했었겠죠. 평양성은 내려와요. 그러니까, 427년 내려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이제 압박을 느끼고 있었겠죠.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서로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나제 동맹이에요. 433년에 자 신라의 비유왕과 아니 신라의 비유왕이 아니라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마리관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었었다. 그래서 고구려의
남아정책에 저항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수왕은 아버지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자, 광개토 대왕릉 비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높이가 한 6점 몇 미터 되고요. 글자만 해도 뭐 한 1700여자 정도 된다, 1800여자 정도 된다라고 그러고요. 중국 지반의 그러니까 국내성이죠. 국내성이 이 동쪽 지역에 이제 그 광개토 대왕릉 비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19세기 후반에 이제 그 중국의 한 농부에 의해서 이제 발견됐었어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광개토 대왕릉 비문을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 자, 웨이 신묘년래 도해파 백잔, 땡땡땡 나 이위 신민,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근데 땡땡땡 나 이위 신민, 땡땡땡의 글자가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해요. 땡땡땡을 일본 애들이 거기를 삭제를 했었다, 위조를 했었다, 광개토 대왕릉 비문을 변조했었다 라고 이제 강하게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신묘년의 왜가, 자, 바다를 건너서, 동해파, 바다를 건너서, 자, 한반도 남부, 백제, 신라, 왜를,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저기, 가야를 신민으로 삼았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일본 서기라는 역사책이 있거든요. 일본 서기라는 역사책에, 한반도 남부의 4세기에서 6세기경에, 임나 1 본부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자료로서 광개토 대왕릉 비문을,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죠. 아니, 일본 서기에서 나오는 광개토 대왕릉, 일본 서기는 중국의 어떤, 일본의 천황가를 미워하기 위한 의도로 이제 만들어진 역사책이고, 그리고 또 광개토 대왕릉, 그리고 또 4세기에서 6세기 경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면, 4세기에서 6세기 경에 지배했음을 알려주는 유물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본 서기를 제외한 나머지 그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쓰여진 역사책에는, 뭐, 한반도 남부에 4세기, 6세기에 지배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알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여러분들의 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장수왕 때는 독자적인 천황이 있어가지고, 다면 외교로 했었어요. 중국에서는 북조가 있었고, 북쪽에 있는 왕조가 있었고, 남쪽에 있는 왕조가 있지 않습니까? 다면 외교로 했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말씀드렸었죠? 남아정책. 그리고, 낮의 동맹, 평양으로 천도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성을 475년에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북이국서 사건이 일어나요. 당시 북이라는 나라에, 백제 왕이었던 개로왕이, 편지를 보내서, 고구려를 공격을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 이 북이국서가 어떻게 해서 장수왕 귀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장수왕이 이제 노발대발 했었겠죠? 그래서 옛날에 아신왕 때 영원한 당신의 노객이 되겠다라고 충성을 맹세했었는데, 그런 백제가 배신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장수왕이, 한성을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게 돼요. 위례성을 공격을 해 들어가게 돼서, 당시 왕이었었던 개로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때에 아신왕은 목숨을 살려줬었잖아요. 근데 장수왕이 이제 그 한성을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왕이었었던 개로왕을 죽여버리게 돼요. 죽여버리게 되고 백제는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 왕이었었던 그 개로왕이 죽고, 개로왕의 아들이 문주왕이 새로운 이제 왕이 오르게 되면서 수도를 이제 천도하게 돼요. 수도를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위례성에서 지금의 공주 웅진성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475년의 사건이에요. 475년에 한성 함락, 위례성 함락, 그리고 이제 웅진 천도, 문주왕 즉위, 이 사건들이 바로 475년에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이국서 사건을 이제 구신을 해서, 여기 이제 472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요걸 구실로 해서,
위례성 한성함락. 점점점. 자, 이런 게 있었다.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성을 점령하고 남한강 유역을 진축했음을 알, 그리고 그 밑에까지 세력을 더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해서 자, 남양만에서 영일만, 그리고 저기 중령, 중령을 연결하는 자, 한반도 남부 끝에까지 거의 이제 확장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역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비문이 이제 발견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1970몇 년에 이제 발견되었었던, 충북 충주 지역에서, 중원 고구려비가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장수왕 때는 지방에 또 경담을 설치해서, 경담은 이제 그 유교를 교육을 하는 그 유교 교육 기관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원왕, 양원왕의 어떤 내후 외환 시기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이 시기 때는 굉장히 그 혼란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최전성기가 이제 그 장수왕 때 있었지 않습니까? 점점점 고구려가 이제 쇠퇴해 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안원왕 말년에 안원왕이 사실 그 정부인이 있고 중부인이 있고 소부인이 있는데 정부인, 중부인, 소부인이 있는데 자, 정부인에서 이제 자식이 없어요. 중부인에게 자식이 한 명 있고 아들이 있고, 자, 소부인에게 아들이 있는데, 자, 중부인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돼요. 그들은 이제 추군이라고 얘기하고, 자, 소부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력을, 세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추군 세력과 이 세군 세력들 간의 어떤 그 귀족들 간의 어떤 다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군 세력이 세군 세력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중부인의 그 아들이 이제 왕이 오르게 되죠. 그가 바로 이, 양원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족들끼리 어떤 굉장히 혼란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알려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양원왕 때의 그 한강 유역을 이제 상실을 해요. 낮의 동맹이 이제 결성이 되었었잖아요. 그 오른쪽에 이제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그 표가 있는데, 낮의 동맹이 433년도에 1차 낮의 동맹이 있었잖아요. 자, 비우왕과 노주왕 사이에. 그리고 이제 493년에 백제의 동성왕과 그 다음에 신라의 소지 마립간 때에 이찬 비지의 딸을 자 동성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더욱더 공고하게 유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 551년에 자 백제와 그 다음에 신라의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한강 유역을 완전히 탈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강 하류 지역은 한강 하류 지역은 백제가 차지하고 한강 상류 지역은 자 신라가 사이좋게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553년에 이제 신라가 이제 배신을 하면서 한강 하류 지역까지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자, 어쨌든, 한강유역을 상실했다. 자, 귀족 연립 정권 체제였었다. 자, 실권자인 이 대대로, 그러니까 그, 이인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귀족회의의 수장을 이제 대대로라고 얘기해요. 그 대대로를 3년에 한 번씩 뽑게 되면서, 그, 귀족 어떤 연립 체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대로를 이제 그 귀족이 선임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원왕 때는 자, 온달 장군으로 유명하죠. 온달. 그 평강공주 있지 않습니까? 평강공주가 때를 써요. 아, 저기, 때를 써요. 그러면 이제 그 평원왕이 이제 그, 너 자꾸 뗐으면 너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었죠. 나중에는 그, 진짜로 온달에게 시집을 갔었죠. 그 온달을 잘 보살펴서 온달이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 그래서, 저기, 뭐야. 북주군도 이제 격파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뭐 관직에도 임명이 되는 등,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자, 온달인. 자, 그런 온달이 영양왕 때에, 한강 유역에서 전사를 해요. 전사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한강 유역에. 한강 유역에 그 아차산에서 활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의 서울 광진구에 그 아차산이 있거든요. 그, 아차하면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산이, 이제 산의 이름이 뭐 아차산이라고 참고적으로. 자. 자, 영양왕 때는 중국에서 엄청난 통일제국이 등장합니다. 589년에 수나라가 등장하네요. 수문제 안견이 자, 수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고구려 입장에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겠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문제 안견을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 영양왕 때 말갈 기병 1만 명을 이제 동원을 해서 자, 요소 지역을 선제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요동이잖아요. 요동, 요화강이 있고, 요화강 서쪽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을, 말갈기병 1만 명을 동원해서 영양왕 때에, 자, 선제 공격을 했었다. 라는 거.
자, 선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수문제 양변이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 30만 병력을 동원해서 수륙 양면으로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와요. 598년의 상황이 되겠는데요. 수륙 양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바다로 들어온 수군은 태풍을 맞았다고 해요. 태풍을 맞았다고 기록에 의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태풍을 맞았다고 얘기하고, 육지로 들어온 육군 같은 경우도 고구려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서, 퇴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왕 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나라의 공격에 맞섰다. 수나라의 수문제 양견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포악한 수양제 양광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수양제 양광이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요. 612년에 군사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113만 군대를 이끌고 113만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막혀요. 어디서 막히게 되냐면 요동성이 뚫리지가 않습니다. 이쪽 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동성이니 뭐 비사성이니 뭐 이런 성들이 많은데 이 요동성이 초롱성이었나봐요. 뚫리지가 않아요. 그 113만 군대 중에서 30만 별동대를 동원해서 직접 평양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 군대에서는 이 을지문덕이 고구려의 어떤 사령관이었었는데 을지문덕이 거짓으로 후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평양성 30리 전방까지 이제 30리 전방까지 수나라 군대가 이제 진격을 해 들어왔었는데 수나라 군대는 보급 문제에 허덕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수나라 장수였었던 우중문을 조롱하는 실현수 보내게 됩니다. 을지문덕이. 그게 바로 이제 여수장 우중문 시가 되겠죠. 신묘한 계책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시인데 그 시를 듣고 자기가 조롱당했음을 이제 느끼고 군대를 말머리를 돌려서 이제 퇴각을 하게 되는데 그 퇴각하는 수나라 군대를 쫓아가요. 을지문덕이 쫓아가서 살수 지금의 청천강 지역으로 이제 비정을 하게 되는데 살수 지역에서 뚝을 터뜨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뚝을 터뜨려서 수나라 군대가 점점 물이 차잖아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후방에서 이제 엄청난 그 공격을 퍼부었겠죠. 그래서 30만 병력 중에서 수나라로 공구로 돌아간 자는 불과 270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왕 때 살수대첩 그 전쟁을 살수대첩이라고 얘기하죠. 살수대첩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그 영양왕 때 600년에 태학박사 이문진을 시켜서 신집 5권을 편찬했었습니다. 역사서요. 자, 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왕이 618년에 죽거든요. 618년에 죽고 그리고 이제 영유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돼요. 영유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중국에서도 왕조가 교체가 돼요. 618년에 수가 망하고 당이 등장하거든요. 당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당고조 이연과 그다음에 고구려 영유왕과의 사이가 좀 좋았었어요. 그 사신을 포로도 교환을 하는 등 이제 좀 사이가 좀 우호적이었었는데 당나라에서 626년에 당태종 이세민이죠. 이세민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핍박하면서 왕이 오르잖아요. 황제가 되잖아요. 자, 당태종이 또 고구려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이제 나왔었어요. 당시 그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게 되니까 고구려 내부에서는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온건파에는 영유왕이 이제 온건파였고요. 우리가 좀 비굴하지만 좀 조공을 열심히 해서 좀 말을 좀 잘 듣자. 왕조를 좀 유지하자라는 게 영유왕의 입장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계소문 같은 경우는 이 대단 강경파였었거든요. 그래서 당나라의 침입을 예상하고 자 천리장성을 이제 축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지역까지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게 되는 게 영계 631년부터 647년까지의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42년에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온건파했었던 영유왕을 죽이고 자 또 다른 이 영유왕의 조카였었던 이 보장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올려세우게 되는 겁니다. 허수아비 왕을 올려세우고 본인이 이제 그 대망리지라는 직책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본인 스스로 국가의 2인자로서 2인자지만 실권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번개 소문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당나라의 당나라와 점점 거리가 이제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645년에 드디어 이제 자, 영묘왕의 시해 사건을 구실로 해서 당나라에서 대대적으로 공격을 쳐들어와요. 당태종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와요. 친히 군사를 이끌고 군사 80만 병력이 동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성이 여러 성들이 함락이 돼요. 뭐 그 천웅성인 요동성도 함락이 되고, 이제 어디까지 어느 성에서 이제 얘네들이 뚫지를 못하냐면 안시성에서 뚫지를 못합니다. 안시성 성주가 이제 양만춘이었었는데요. 양만춘이 좀 그 지도력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관민들이 합심을 해서 이제 그 80만 병력을 이제 몰아내는 이런 어떤 전투를 이제 벌였습니다. 그게 바로 645년에 있었던 안시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뭐 고구려가 보장왕 때에 668년에 그 다당 연합군에 의해서 나중에는 멸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백제의 정치적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백제. 자, 백제는 백제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운조죠? 운조? BC 18년에 운조에 의해서 백제가 건국이 됩니다. 자, 백제의 시조선어가 있어요. 자, 소선어가 있죠. 자, 누가 내려옵니까? 부여에서. 자, 주몽이 내려오죠? 소선어와 주몽과의 이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근데 소선어는 원래 전 남편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자, 우태가 있었습니다, 우태가. 우태와 소선어 사이에 나온 자식이, 자, 운조와 비류예요. 운조와 비류가 되는데, 자, 그러니까 소선호가 주몽과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운조하고 비류는 그 주몽의 양아들이 이제 되는 거죠. 양아들이 되는데, 이 주몽이 이제 잘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운조 아니면 비류가 이제 차기의 이제 왕위의 계승권이잖아요. 그런데 계승권자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그 북쪽에서 부여해서, 자, 유리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유리가. 유리는 주몽이 이제 부여를 탈출하기 전에, 주몽을 탈출하기 전에 부여 지역에 이제 막 그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내가 이제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임신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칼 자루를 잘라갖고 돌기둥 밑에다 이제 숨겨놓거든요. 돌기둥 밑에 있는 칼 조각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라고 이제 장부를 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예시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시부인의 자식이 바로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 유리가 그 칼 조각을 찾아서, 돌기둥 밑에 있는 칼 조각을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서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온조하고 비류의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화가 되겠죠. 온조하고 비류는 양아들이잖아요. 주몽의 양아들이고, 유리는 이제 친아들인데, 친아들에게 아무래도 정이 좀 더 가겠죠. 그래서 온조하고 비류는 이제 자기 세력들을 이끌고 이제 그 바닷길을 이용해서, 자, 한강 유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온조는 자 한강 이북 지역에, 그러니까 하북 유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강 이북 지역에다가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고, 한강 유역에다가, 비류는 이제 지금의 인천 미추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구려의 유이민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들과 결합을 해서 백제가 건국이 되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제가 정말 국가다운 국가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시기가 중앙집권의 기틀이 마련되고, 어느 정도 체계가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 3세기 때의 고유왕 때가 되겠습니다. 자, 고유왕 때 보시면 뭐 대방을 공격을 해서 대방태수 궁준이 전사한다고 나와있죠. 자, 대방은 중국 한 군현이거든요. 중국의 그 위나라가 이제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한 군현인데, 이때 그 중국의 위나라에서 그 고구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동천왕 때.
고구려 정초한테 그런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백제가 이 황해도 지역에 이 대방 지역을 공격을 해서 당시 대방 태수를 쓰던 이 궁준을 전사시키는 그런 전과를 올렸었다라는 라는 게 되겠습니다. 고영 때 영역을 확대해서 이제 뭐 한강류를 완전히 장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지국. 자, 목지국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지국. 자, 목지국. 자, 목지국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고, 망한의 일부를 이제 병합을 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관등제를 정비를 해요. 그 여섯 개의 좌평을 이제 만들게 돼요. 중국의 육전 조직을 모방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내신좌평, 내두좌평, 병관좌평, 뭐 위사좌평, 내두좌평,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개의 좌평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을 해석하면 이거죠. 이호의 병영공이죠. 2조, 1조, 뭐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관직의 등급을 16개 등급으로 쪼개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 뭐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1급 공무원이 있고 뭐 9급 공무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관등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관등에 맞게 이제 그 관직이 설정이 되었었겠죠. 관리의 복색을 정해요. 청색이나 뭐 비색이나 뭐 자색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들이 어떤 복색을 정해고 윤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윤령을 반포했다는 얘기는 이 중앙 집권의 어떤 그 체제를 완성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게 다 윤령 반포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 고위왕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초고왕 때인데요. 백제의 최전성기가 되겠습니다. 근초고왕 때.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었잖아요. 네, 근초고왕 때. 자, 근초고왕 때. 영토가 굉장히 넓어요. 요서, 큐슈, 산동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해 나와요. 자, 요서, 자, 어디가 되어있냐면,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요서.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요서 지역에 진평군, 진평현을 지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큐슈. 자, 1번이 이렇게 있죠? 네, 큐슈 섬을 여기 정복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산동반도. 자, 요 지역. 요 지역이 백제의, 뭡니까? 근초고왕 때 복속을 했었던 지역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한 전 지역을 뭐 복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마한의 대부분 지역을 이제 복속을 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마한 세력이 원래 있었잖아요. 남쪽에. 마한 세력을 대부분 복속하고, 그 다음에 가야 지역까지. 가야의 서쪽 변경을 이제 공격을 해서, 가야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야를 간섭한 그런 그 백제의 최전성기의 절대군주가 바로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고구원왕을 전사를 시켰다고 아까 내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해상무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일본의 외왕에게 칠지도를 하사를 했었다라고 얘기해요. 뭐 396년에 칠지도를 하사를 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칠지도가 이렇게 생겼죠. 완전 이렇게 생겼죠. 자, 7개의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칠지도,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칠지도의 그 내용은 뭐, 이 검을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있죠. 1번 층 입장에서는 그 백제가, 환상을 했다. 환상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우리 측 입장에서는, 자, 이 칠지도를 일본 외왕 그 지혜에게 하사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칠지도가 엄청 그 온갖 적병을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만능 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일곱 개의 가지가 있는. 자, 근초고왕 때 뭐 부자상속제가 확립이 되었다. 중국의 역사책인, 근초고왕 때도 역사책인 이 서기를 편찬합니다. 그리고 박사 고흥을 시켜서 자, 이 서기를 편찬했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류왕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류왕 때. 자, 침류왕 때는 그 동진에서, 중국의 동진의 그 승려였었던 이 마라난타라는 승려가, 자, 불교 경전이라든지 또는 불상을 가지고 왔었겠죠. 그래서, 침류왕 때 불교가 공식적인 국가 종교로서 공인했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왕 때 뭐 나제동맹 아까 설명해드렸었고요. 뭐, 그 다음에 개로왕 때, 북이국서 아까 설명해드렸었죠. 한 사람 함락됐었고,